여기까지만 확대가 됐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iOS 14을 이전 모습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직 업데이트 전이고요. 얘는 개발자 모드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전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드릴 테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뭔가 복잡하게 있죠? 이거는 세 가지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애플워치, 아이폰,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를 충전할 수 있는 건데요. 신박한 아이템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봤을 때큰 차이점은 위젯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위젯을 여러 가지를 배치를 해놨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배치가 돼서 조금 더 유니크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위젯은 있었습니다. 맨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위젯을 확인해 볼수 있었지만 이제는 화면 속에 위젯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들을 클릭을 하지 않고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도 더 예뻐진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OS 14 같은 거는 맨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위젯들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젯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른 화면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젯 종류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홈화면 편집에 들어가서요. 이 위에 보면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플러스를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위젯을 검색할 수 있는 메뉴하고 다양한 위젯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면요. 그 사진에서 지원하는 위젯 스타일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이렇게 사각형 스타일의 위젯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뮤직을 선택을 해보면요. 세 가지 위젯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긴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큰 스타일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드 위젯을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 위젯에는 스마트 스택이라는 신선한 위젯이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하나의 위젯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여러 가지 위젯이 담겨 있습니다.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젯이 돌아가면서 보이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걸 지금 원하는지 미리 제안을 해서 주는 위젯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앱 보관함이 있습니다. 앱 보관함은 자동으로 앱을 성격에 맞춰서 분류를 해주는 메뉴예요. 여기 보면은 창의력, 그리고 유틸리티,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앱이 구분이 된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크게 되어 있는 거는 자주 쓰는 앱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옆에 작게 표시된 앱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 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검색도 가능한데요. 앱 보관함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누르면은 기역니은 디귿순으로 앱이 정렬이 된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앱인지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앱 검색을 하는 방법은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내려서 앱 검색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홈화면 편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래쪽에 보면은 기존에 iOS 13에서는 페이지 표시가 강조돼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iOS 14에서는 페이지 표시되는 부분도 강조돼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페이지 편집 모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7개의 페이지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여기서 숨기고 싶은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한 페이지가 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숨겨가지고 완료를 해보면은 사라진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다시 페이지 편집을 들어가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면은 페이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가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에서 먼저 지원했던 PIP 기능이 아이폰에도 들어갔습니다. 넷플릭스로 이렇게 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바로 그냥 나가버리게 되잖아요. 자, iOS 14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PIP 화면 모드로 나오기 때문에 컨텐츠를 보면서 영상을 볼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 사이즈는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중간에는 배치가 안 되는데 사이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IP 기능은 다른 영상을 볼수 있는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 화면도 개설이 됐습니다. 기존의 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전체 화면이 다 바뀌면서 시리를 호출하게 되잖아요. 새로 바뀐 시리 화면은 누르면 밑에 아이콘만 뜨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을 가리지 않으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보는 연속성이 더 좋은 거죠. 1000달러가 얼마야? 결과는 120만 3800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워창에 뜨면서 정보를 알려주고요. 1000달러가 얼마야? 120만 3800원 되겠네요. 완전히 새로운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과 봤던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도 보여지는 화면이 틀립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다 가려져서 전화가 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iOS 14에서는 이게 팝업 형태로 뜨기 때문에 보던 화면을 방해하지 않고 전화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이전에 번역했던 내용이 상단에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가지고 텍스트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음성을 입력해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영어로 번역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음성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If you're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you're gonna have to go.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이분을 선택해서 보면은 여기에 아주 상세한 사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언어를 선택을 하면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로로 딱 돌리잖아요. 대화 모드에 번역 화면으로 나옵니다. 영어 잘 못한다 말을 하면은 여기서 또 번역이 돼서 보이게 되고 굉장히 편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계속 메시지 오면은 그냥 탑다운식으로 쌓이는 정보로 보였는데요. 이제는 상단에 고정을 해서 중요한 대화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변화가 생겼습니다. 메시지를 지정하는 방식은 해당 메시지를 길게 누르잖아요. 고정이라는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상단에 올라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총 9개까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룹 대화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화방을 꾸며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말했던 사람 위주로 큰 아이콘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변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면은 답장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얘기하면은 여러 사람 모여있는데 생뚱맞은 답변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지정해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답장이라고 있어요. 답장을 보내면은 한 개의 답장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답변이 가고요. 상대방도 답장을 보내면은 그럼 내 대화가 이렇게 하얗게 투명하게 처리가 되면서 이 메시지에 답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들 때 또 추가된 변화가 있는데요. 모자의 종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많은 모자들이 생겼어요. 조금 더 개성 있는 나만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거. 지금 모자 밑에 아무것도 없죠? 밑에 오면은 여기는 마스크가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자신의 캐릭터를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색상은 다양하게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성 있는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모티콘 스티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한 그런 미모티콘에 이런 스티커들이 있는데 주먹, 지금 시대에는 악수보다는 주먹을 마주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표현들, 입을 막는 표현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이렇게 미모티콘 스티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미모티콘은 이렇게 확대도 가능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뮤직 화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하얀색 배경에 앨범 아트가 보이는 형태였잖아요. 지금은 어두운 배경을 베이스로 해서 앨범 아트의 색상을 은은하게 녹여내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앱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에는 확대를 할 때 여기까지만 확대가 됐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플 지도 앱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애플 지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지만 이제 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눕혀 있는 상태니까 위에서 보는 방식인 거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선에 맞춰서 지도가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선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 건물의 이런 디테일함이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iOS 13에서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변화가 생겼고요. 자전거는 고도의 변화, 이런 부분까지 다 리얼하게 여기서 분석을 해주고, 또 뭐 계단으로 올라가면 더 빠른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로 갈지 아니면 자전거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로 갈지 그런 변화도 이 지도 앱 서비스에서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에서는 전기차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센터 화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홈 서비스가 좀 더 강력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다이렉트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기능에서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카메라 들어가면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올리면 추가 메뉴가 나오는데 바로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변화가 이 밑에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노출 값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좋아진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